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왜 본점이라고 그랬죠? 난 본점이라고 말한 적이 없네.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동안냉면이요. 동안냉면! 동안냉면 하면은 순천향병원 바로 옆에 있지 않나요? 그게 본점인 것 같았는데? 본점은 다른 데 있어요. 본점이 다른 데 있다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렌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동안냉면 본점을 순천향병원 바로 옆인 줄 알고 주구장창 다녔는데, 알고 보니 제가 지금까지 다니던 곳이 본점이 아니라고 친한 동생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분점에서 먹어온 제 자신을 자탄하며 본점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순천향병원 옆에 동안냉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네이버에서 검색해본 결과 여러 지점들이 생겨나 어디가 본점인지 저같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방문해보려고 합니다. 나우 우리 고서울. 보광동 언덕길에 위치해 있는 본점은 오르막이 심해서 튼튼한 두 다리와 체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로 주차장이 없는 곳이라 앞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될 듯 하고요. 도로가 좁은 순천향의 분점과 비교해보면 조금은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언덕길에 노포 느낌이 물씬 나는 냉면집이라 왠지 맛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관에서는 작은 식당의 모습이었는데 내부는 상당히 넓은 인테리어였고요. 10개의 입식 테이블이 놓여져 있어 적당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간단한 메뉴 구성이라 고민 없이 물냉면 2개와 만두를 시켰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에 무절임과 가위를 내어주십니다. 따뜻한 육수는 셀프로 가져오면 되고요. 육수의 맛이 상당히 익숙한 맛인데 후추와 생강의 맛이 살짝 나는 게 입맛을 돋궈주는 역할을 제대로 해줍니다. 이곳은 거의 음식이 나오는 속도가 우드르급인데요. 예전에 분점에서 약간의 웨이팅으로 먹어본 기억이 있었는데 회전율이 빨라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먹었던 것 같아요. 비빔냉면은 조금은 매운 편이라 둘 다 물냉면을 시켰는데요. 서울에서 매운 냉면 하면은 신천의 해주냉면이 유명하며, 해주냉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동안냉면은 매운 측에도 안 된다고 코도 숨치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동안냉면을 보자면 제 칼로 썰어지는 오이와 계란, 무절임, 양념장 등이 들어가 있는데 고기 고명은 이 정도 가격에선 기대하기 어렵죠. 유독 빨간 양념장이 침샘을 자극하는데요. 원래 냉면은 자르지 않고 먹긴 하는데 이날 옷이 밝은 색이라 튈까봐 잘랐습니다. 냉면의 면은 보통 보시는 질깃한 고구마 전분 면이고요. 양념 가미 없이 그냥 드셔보시면 굉장히 친숙한 맛이 새콤한 맛과 육향이 진한 육수는 고향의 맛? 맛 밸런스를 양념장이 굉장히 잘 잡아주는 게 계속 땡기는 맛입니다. 탱글한 식감의 면과 새콤 구수한 육수와의 조화가 좋은 냉면. 그냥 흔한 것 같은데 흔하지 않은 이 집만의 노하우는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입안의 매운 기운은 만두로 몰아내주시면 되는데요. 만두의 피는 두껍지 않고 적당한 편이며 모양은 비비고 왕만두의 느낌이 있습니다. 소간은 돼지고기와 파, 부추, 두부 등이 들어가 있고 후추의 향이 살짝 나는데요. 비비고 맛입니다. 똑같다! 그리고 분점과 본점의 차이점은 제가 느낀 바로는 없습니다. 그냥 고명이 분점에서 많이 올라가는 편이고 본점에선 딱 적당히 들어가는 정도예요. 그리고 드시다가 안 맵다 하시는 분들은 양념장을 조금 더 추가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땐 피똥 싼다. 구독자 여러분들 중 해주냉면파와 동안냉면파 나눠질 것 같은데, 저도 맵부심이 아주 강해 해주냉면을 많이 다니다가 화장실 갈 때마다 괴로워서 요즘은 동안냉면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여긴 맵지만 맛있게 냉면을 드시려면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입 짧은 소고기 전문가도 완냉을 시켜버리는 클라스는 인정해줘야겠네요. 깨끗하게 클리어! 자, 기분 좋게 계산을. 냉면 2개와 만두 총 19,000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은 동안냉면 본점을 한번 방문해봤는데요. 결과적으로 본점과 분점의 맛 차이는 없었으며 이곳의 가격대라면 다른 냉면집보다는 확실히 가성비와 맛이 있는 편에 속했고, 빨간 냉면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